자, 이어서 또 용어의 뜻들을 살펴나도록 하겠는데 470페이지 가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나오고 2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오는데 그중 임대주택은 빌려주는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좀 알아주십시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뜻 봅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만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팔아서 넘겨주고 그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는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단지인 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게 된다 이렇게 이걸 만들었던 사업자가 있다 이 주택을 분양받아가는 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주택 플러스 대지 지분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지분까지 묶어서 사가게 되도록 한다면 이자 돈 없을 때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없는 섬대로 주관전을 통하게 해서 사업자가 토지는 그대로 소유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택만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주도록 하자라는 주택. 이걸 말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주택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임대해주고 주택만 소유권 넘겨주는 주택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라 한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요 이 사업자가 이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이 토지에 대한 임대를 할 때 빌려줄 때에요 그 기간은 40년 보장됩니다. 몇 년? 40년. 여러분이 만약 이 대지 소유권 넘겨받지 않고 주택만 사가는 그런 경우가 됐다면 임대 기간이 토지 몇 년 보장된다? 40년. 그래서 이 투기 목적이 없다면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주택 분양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이거 분양받을 때 30살에 분양받았다 합시다. 이것도 빠른 거 아닙니까? 주택 마련할 때 아파트.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고 돈 벌고 그러면 주택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 그때 한 40살에 이 주택을 분양받았다 그러면 40년 동안 토지 임대가 보장되니까 80살이면 끝나잖아요. 그때 80살 되고 나서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지에 뭐가 하는 게 갈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주거안정은 보장이 됩니다. 주거안정은 보장이 돼요. 알겠죠? 몇 년은 보장된다고 임대가 40년. 자, 다음에 또 공부한데 이 주택우수자들이 더 연장 좀 해주세요. 40년 지났어. 그래 토지 임대를 더 연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주택우수자 75%가 요구하면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하면 80년 또 보장되죠. 쫓겨날 일 없잖아요. 주택 부실 일도 없고. 그렇죠? 아무튼 몰라도 되고 40년 일단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십시오. 몇십 년? 40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세대금융 공동태 이건 출제가 유력시 되니까 중요표 해가지고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세대금융 공동태 들어보세요. 아까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 주택, 공동택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대 구분형 단독택은 없습니다. 뭐가 있다? 공동주택. 이렇게 알겠죠? 그래.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다.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택. 여기 보십시오. 이 셋째 앞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그랬을까요?
그래. 한글 앞에 일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셔. 응?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세대. 그래. 이렇게 한 세대가 있다 그러면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101동 101호 집을 건설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평면도 이 한 세대다 그러면 여기는 소유권이 법적으로 한 개만 인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구분 소유권이라는데 소유권은 한 개만 인정돼요. 근데 이 세대를 구분했단 말입니다. 뭐 했다? 구분. 이렇게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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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통로 만들어서 여기 승강기에서 내려가지고 쭉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분양받은 사람이 갑이었다. 소유권 하나다. 근데 여기 A라는 사람 세입자, B라는 세입자 받아가지고 월세 받아먹도록 하고 싶다 할 때 세대 분양 공동으로 건설해서 분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때에 A가 여기에 공간, 장에 들어서 나한테 이것만 소유권 넘겨줄 수 있어요라고 하면 있다, 없다? 없어. 왜? 구분된 공간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는 할 수 없거든. 이게 중요해.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기억.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이란 공동택 주택 그때 주자 앞에 이르수만 있어. 1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 구분된 공간 여기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이다. 그 말의 핵심이에요. 핵심. 거기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그다 주룩시 없는 했다 똥을 딱 쳐놓고 거기다 별표 세 개를 팍팍팍 이렇게 바짝바짝하게. 없는 의 반대말이 뭘까요? 맞습니다. 시험에서는 있는 이렇게 나왔고 나온 다음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주의하면 끝. 알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신규로 만든다 그걸 건설이란 말 쓰고 기존 것을 이렇게 한다 이걸 설치라고 그래. 설치. 기존 것을 이렇게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설치. 그래? 그래 그러면 신규로 건설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 세대구조 공동호텔 건설해서 나갈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박스 안에 1번입니다. 박스 안에 1번에 가나 다라가 있죠. 그걸 묶어서 써요. 건설 기준. 2번 박스 안입니다. 가나 다라를 묶어서 설치 기준. 설치 기준. 기존 겁니다. 그래 이렇게 신규로 건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 그때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신규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 만들 때게 여기요 각 세대 여기 구분된 공간마다 A가 들어와서 생활할 때 주인이 갑이다 그러면 갑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현관 꼭 만들어줄까. 부엌 욕실 꼭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나 보지 말고 책을 보시면서. 기억. 뭐 넣어주라고요? 현관 또 욕실 또 부엌 이런 거 넣어주라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신가요? 현관도 넣어주고 욕실도 넣어주고 부엌도 넣어주라 이걸 넣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야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입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방도 당연히 넣어주죠. 방. 그 다음에 여기 그럼 보세요. 이렇게 주택단지 조성해가지고 뭐 사업체가 이렇게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그래. 근데 이 주택단지가 말입니다. 조성되었고 여기다 1000세대를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그래. 공동택. 그때 각 세대마다 1000세대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가능하냐? 그렇게 한다면 이 단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겁니다. 그렇죠? 열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들어설 세대수가 1000세대라면 1000세대 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1000세대 대비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얼마까지만요? 3분의 1. 만약 여기 봐보세요. 이해하기 좋게 이 1000세대만 안 쓰고 여기 봐봐요.
이 단지를 모 사업체가 지금 건설해서 분양하려는데 900세대로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가정해봐요. 900세대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에 얼마까지면 가능하다? 3분의 1. 그러면 900세대의 3분의 1은 300세대겠죠? 300세대까지는 이렇게 해도 돼. 600세대는 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3분의 1 넘지 말라. 이 단지 안에 들어설 전체 세대수 대비 얼마를 넘어서 안 돼요? 3분의 1을 넘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단지 900세대 건설할 때 전체 세대수 전용면적 대비 이 세대분양 공동주택 전용면적도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안에 들어설 전체 900세대 전용면적이 만약 9,000평이다. 평이라는 말 써서 안 되지만 전체 900세대 대비 전체 9,000세대 900세대의 합 전용면적이 9,000평이면 9,000평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 대비 3분을 넘어서 안 된다. 그러면 3,000평까지만 전용면적을 이걸로 넣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세대 금융 공동체를 분양받아가지고 월세에 받아물려 했던 값이 총각이었어. 총각 혼자 살았단 말이야. 이거 분양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 살고 나머지 월세 받아물려 분양받았다. 그런데 결혼하게 됐다 을하고 을이 분이 되어서 나 돈 많은데 귀찮게 세입자 다 보내버리고 우리 단둘이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다 보내버리고 혼자 가족들이 살도록 하는 구조로 또 언제든 변형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하도록 하게 해서 법에서 나번을 두었어. 나번. 나보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을 쫙 만든다든가 애당초 언젠 내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경량 구조의 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젠 내부를 쉽게 변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꼭 4번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라번 3분의 1란 말 꼭 봐두세요. 넘지 않아야 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디귿을 먼저 봐요. 디귿. 디귿. 디귿 보면 제가 읽고 하면 줄까 봐. 세대군용 공동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따 줄 거예요.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만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봐보세요. 이 주택단지 이렇게 조성할 때게요. 여기 900세대를 건설하느냐 400세대를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서게 될 주차장 확보 문제가 또 어린이노트 확보 문제 경로당 확보 문제 이 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대수가 몇 세대 들어가냐에 따라서 알겠나요? 그때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졌다 해서 이걸 그 수만큼 몇 세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한 세대로 계산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몇 세대로? 하나의 세대로 구분된 공간과 관계없이 한 세대로만 계산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박스 안에 보면 2번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이라 해요. 이건 기존 거예요. 기존 거. 일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일기 신도시 만들 때게 일기 신도시부터 30-40년 전에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일기 신도시 뭐 일산 이런 거 만들 때게요. 그때 우리 각 가정의 그 세대원들의 구성 분포를 보면 보통 대가족이 있어. 대가족. 엄마 아빠 살아 계셨고 밑에 자식이 있었고 자식이 결혼했다 그러면 부부 있고 애들 낳으면 또 손자가 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3대가 함께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큰 집이 필요하겠지 해서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건설 공부할 때 큰 평수 만들어서 공부했어요. 50평 60평 이렇게 70평 알겠나요? 일기 신도시 그래서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서 큰 평수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애들 얘기들이야 부부가 있는데 여기 60평에서 살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엄마 아빠 돌아가셔버렸어. 애들 다 결혼해서 독립시켜버렸어. 부부만 남아있네요. 부부 둘이 살면 60평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넓적은. 그래, 이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또 이 배우자 중 한 분이 또 미리 그 일찍 사별을 하셨다. 그러면 혼자 남잖아요. 혼자 살기 너무 크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이분이 뭐 다가구택인 원룸 더 단독택 일종인 다가구를 사가지고 뭐 관리해서 임대해 소득을 창출해 좀 그렇고 너무 여백이 많이 남는데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해서 정부에다가 우리 기존 주택도 이렇게 세대 그냥 공동택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적극 활용합시다. 방이 남아 돕니다. 가서 보면 방이 보통 4개, 5개 있거든요. 큰 평수. 알겠나요? 4개, 거실 있고, 부엌도 있고, 그리고, 욕실은 2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2개, 3개.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박스 안에 2번을 올해 신설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 정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31회 시험에서는 그게 출제율이 하니까 2번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건 이제 설치 기준인데 설치할 때는 공동택 관리법이 있어. 그 법에 따라 허가 신고 절차 걸쳐서 설치를 하면 돼요. 설치. 뭐 하면 된다고요? 설치. 그래 지금 여기 살고 계신 분이 여기 60평이다 합시다. 60평을 보면 아파트 출입문 있잖아요. 출입문. 출입문 옆에 방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욕실이 있어요. 욕실. 화장실. 욕실이 아니라 화장실 맞죠? 화장실 욕실인가요? 아무튼 화장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출입은 현관 들어가서 크게 거실 있고 방 있고 부엌 있고 방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입구에 있는 것은 쪼개가지고 월세 받아먹어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네들이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 세대로 사는 사람이 지네 눈치 안 보도록 확실하게 독립을 시켜줘라. 그러면 허용하겠다라는 기준을 거기다 설정해 놓게 됩니다. 법에서. 이때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설치할 때는 기존 세대수 여기 봐봐. 기존 세대수가 자기 집 있었죠? 기존 세대수 하면서 두 개까지만 쪼갤 수 있다. 이게 중에. 몇 개? 2개. 근데 신규는 말입니다. 아까 신규. 여러 개로 해도 되죠? 이렇게. 여러 개도 해도 되죠? 차이가 있단 말. 신규는 여러 개도 쪼개도 되지만 바로 기존 것은 몇 개까지만 가능하다? 두 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몇 세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두 세대. 보고 계신가요? 그게 중요표나 세 개, 네 개 안 돼요. 세 개, 네 개 안 되고 두 개까지. 기존 세대 포함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자기 살 집하고 하나 겨우 만들어 내겠죠? 이것만 월세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월세 뭐 50만 원 받아먹으면 생활은 지장 없겠죠.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생활할 때 눈치 보지 않도록 아예 독립된 출입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욕실도 넣어줘라 이겁니다. 없으면 넣어주고 부엌도 꼭 설치해줘라 그 말이에요. 거기 나와있죠? 그거 받으시고 그러면 여기 지금 봐보세요. 기존 아파트 아닌데 여기가 기존 아파트 단지 됐다 합시다. 그 단지에 900세대가 기존에 있었어요. 일산에. 그러면 900세대를 세대 구분형 공동으로 설치하게 됐다. 900세대 다 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돼서 1,800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또 900명 들어올 거 아니에요. 900명 들어오면 그 단위 내 주차장이 있을 건데 주차장난이 발생하고 난리 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설치할 때는 여기 기존의 세대수가 있을 건데 그 기존 세대수가 전체가 900세대라면 900세대의 10분의 1 넘어서 안 된다.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10분의 1. 1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900세대 중 얼마까지 가느냐? 90세대까지만. 얼마까지만? 90세대. 그러면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기존에 그 단지에 세대수가 900세대였고 10동 있었는데 아파트 101동, 102동 해서 10동 있었는데 각각 동마다 90세대로 배치되어 있었어. 10동이면 900세대죠? 그때 101동 사람이 먼저 이걸 세대 구분 공동 다 설치해버렸어. 90세대 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할 거 없었잖아요. 먼저 사람 장땡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101동 앞에 또 주차장난이 발생하면 난리 날 거란 말.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거란 말. 그래서 야 전체 세수 대비 10분의 1 넘어서는 안 되지만 기존 세대 포함해서 2세대까지 쪼갤 때 이렇게 설치할 때에 10분을 넘어서 안 되지만 각 동별로도 규제하겠다.
각 통의 세대수가 90세대라면 90세대의 3분의 1 넘어서 안 된다. 그러면 101동에서는 아무리 많이 해도 30세대 하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전체 세대수 대비 얼마 넘어서 안 되고? 10분의 1. 각 통의 세대수 대비 얼마 넘어서 안 된다? 3분의 1. 이 수치를 꼭 봐두시란 말이에요. 출제가 되냐? 10분의 1, 3분의 1, 2를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기억력 딱 가로쳐 놓고 말이죠. 들어갈 수치, 옳은 거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수치를 외우면 되겠죠? 간단하죠? 이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연구 대상도 아니고, 머리 떠들면 끝이잖아요. 이해하고. 머리 떠들면 끝인데,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 찍고 하다 보면 되잖아요. 수업시간 다 해버렸잖아요. 공법은 수업시간 해버렸어요. 수업시간 해버리고, 집에서 그냥 눈으로 살살 보면서, 아,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렇게 하면 돼요. 수업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 공법 쓰는 표정이 이랬었지, 아, 중요하다고 그랬지, 아, 그 표정이 떠오르면 합격할 수 있어요. 복습할 때. 그러면 효과적이에요. 근데 떠오르지 않으면 복습이 잘 안 돼요. 근데 떠오르도 하려면 즉각 가서 해야 돼, 복습을. 즉각. 오늘 끝나면 바로 가서 해야 되지, 3일 후에 하면 제 표정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자, 아무튼, 그날그날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무튼 이거 출제가 유리시되니까, 두 세대 10분의 1 넘지 말라, 3분의 1 넘지 말라, 이거 꼭 알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으로 갑니다. 도시형 생활택이 나와있죠? 도시형 생활택은 언제 법에 도입해서 우리 국민에게 공급이 되어졌냐?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건설 공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는데 효과를 봤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었고 오히려 하락됐어요. 왜? 이걸 모공당 공급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없었거든요. 현재는 지금 아파트가 폭등하고 있다고 난리죠. 뉴스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때는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를 봤어요. 왜? 대규모로 건설 공급했거든요. 이 도시형 생활택은 어떤 취지에서 도입했느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가구수 보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죠. 그분들에게 굳이 60평짜리 뭐 30평짜리 아파트 필요 없잖아요. 혼자 가서 잠자고 나오면 됐죠. 그래 이 정도 교탁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자고 여기 책상 놔놓고 여기 옷장 넣어놓고 하면 끝납니다. 책 보고 싶은 책 좀 몇 개 사다 놓고 운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집에 퇴근해서 차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해도 되죠. 이 정도면 환상적이죠. 이 정도면 되지 무슨 막 이렇게 필요 없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죠. 이 정도만 있으면. 큰 평수 있어봐야 청소하기만 귀찮고 몸살나버립니다. 50평, 60평 청소해보세요. 몸살나버리죠. 그래서 이 정도는 딱 좋아요. 이런 주택을 공급하자 해서 만든 것이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자, 이런 주택도 없어서 난리죠. 지금 없어서. 자, 도시형 생활택. 이것은 무슨 법에 있는 용어다고요? 주택법 있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택. 여기 봐보세요. 도시형 생활택 할 때 주택이 나오는데 아까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 나눠져 있죠. 무슨 주택 무슨 주택? 단독 아니면 공동. 단독 아니면 공동 그랬어. 이것은 바로 공동주택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주택 일종이다고요? 공동주택 일종이다. 공동주택 일종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한 마디 딱 써놔요. 이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도시형 생활택 건설 공급을 유도하고 몽땅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혜를 줬습니다. 법적으로 특혜를 줬는데 야, 이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는 이걸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체 네가 마음대로 분양가 정해서 팔아먹어라. 그걸 분양가를 자율화시켜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걸 이렇게 표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된다 되지 않는다. 그래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되지 않는다. 알아서 팔아먹어라. 이렇게 알아서. 그래서 엄청나게 이걸 건설 공급했습니다. 또 주차장 확보 대수를 대폭 줄여주겠다. 이렇게 특혜를 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건설 공급했어요. 가서는 주거 환경 열악하겠죠. 열악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 이 도시형 생활택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1인 가구, 2인 가구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주택인데요. 이때 1인 가구는 주로 어떤 자들을 1인 가구라고 하느냐? 독신자들. 알죠? 결혼도 하지 않고 개하고 같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애완견. 혼자 애로니까. 독신자는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요.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 수가 엄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예 미혼 상태에 있다가 또 아니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급증.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큰 도시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나홀로 엄마들, 아빠들 많습니다. 또 대학생들, 하급차 올라온 사람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그분들의 주택수를 충족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이겁니다. 취지가. 그래, 이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해서 공부할 때는 이런 특혜를 준다고 그랬죠? 이런 특혜. 아까 그런 분들은 주로 직장 문제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고 학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분들 생활 패턴을 보면 전철을 주로 이용해요. 전철. 뭘 이용한다? 전철. 그래서 승용차 많이 없다.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그 이 도시형 생활택을 질 때는 그 주차대 수를 대폭 줄여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땅 활용도가 높으니까 어때 이익성이, 수입성이, 사업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 대수를 대폭 줄이죠, 그랬어, 이렇게.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가장 먼저 여기 보세요. 전 국토는 크게 몇 가지 용도로 구분이 되어지는가? 네 가지. 알죠? 아까도 했잖아요. 뭐?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이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이것이 들어설 땅은 도시에다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다 할 때는 도시형 생활택 인정이 안 돼요. 이해 알겠죠? 첫째 요건 이거예요.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도시적 내에다 해라. 첫째 조건이. 둘째, 이 도시에 있는 땅을 가지고 건설할 때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 봐보세요. 세대수가 많은 단지수 인기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역세권이다, 여기다, 전철 여기다 그러면 나오면은 그 주변 땅값은 비쌀까요? 쌀까? 엄청 비싸잖아요. 비싼 땅을 가지고 그 건설할 때 넓은 면적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발이 끝났고 그래서 그래서 넓은 땅 확보하기 그러니까 세대수는 적게 더라. 그래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몇 세대 미만으로 만든다고요?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이면 도시형 생활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그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만들 때에 각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잖아요. 주거 전용면적은 크게 만들면 안 되고 국민주택 규모로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규모로 해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아까 또 공부했죠? 또 됐잖아요.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보세요. 도시역에서 만들 때 무조건 아까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 그래 속뜻이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된다. 이렇게. 이걸 초과하면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가 없다. 그래 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의 세대당 주거 전면적이 90제곱미터짜리가 있다. 이것은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속뜻을 이해하세요. 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 돼. 이렇게 맞춰가지고 건설할 때 모양새를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을 사업주체가 사들여요. 사들여가지고 땅을 만들어 주택단위를 만든다 그래요. 단지.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공동택 중인 열택을 집어넣어요. 열택을 건설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단지형 열부택이라 해요. 뭐라 한다? 단지형 열부택. 이게 되죠? 이때 단지형 열부택을 만들 때 이 대지는, 이 단지는요, 주택단지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도시에 위치해야 되겠죠? 여기에 열부택 집어들 때 몇 세대로 만들어야 될까? 300세대만. 여기에 열부택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얼마로 해야 한다? 공면주택 규모니까 얼마 이하로 한다? 85제곱미터야.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단지형 연립주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업체라 가정해봐. 여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먹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도가로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보니까 그런 특혜를 주고 있죠. 그런데 고가로 이 단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진다. 땅을 사들여가지고. 그런데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이냐를 말해? 4개층이 하잖아요. 이건 수익성이 안 맞다. 그래서 야 특별한 예를 둬가지고 그 건축법상 건축원에 심을 거친다면 여기에다가 주택을 5개층으로 건설해도 그냥 연립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 개층까지 지어도 된다고요? 5개층. 그래도 아파트란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연립주택으로 인정해 주므로 그냥 한번 건설해봐라라고 유도하고 있어요. 몇 개층까지 건설해도 된다고요? 5개층. 그래야 나름 사업성을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수익성이 그래도 안 맞는 거예요. 사업주체 입장에 봤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현장에 별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똑같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택단 조성해. 여기다 단지 안에다가 다세대를 건설해요. 다세대. 이걸 단정 다주택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단정 다주택. 이때 똑같은 조건은 이 땅은 어디에다 이 단위를 만들어야 돼? 도시에 있는 땅. 몇 세대로 넣어야 돼? 310만. 그리고 각 세대당 전용면적 얼마? 국민택 규모의 주택인 85. 알겠죠? 이것도 수익성이 안 맞아. 그래서 야 건축원에 심어져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개층까지가 아니라 5개층까지 건설할 수도 있다라고 특례를 인정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것도 별로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별로 안 만들어요. 가장 성황리에 공급되고 있는 건설 분양되어 왔고 건설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원룸형 주택. 뭐라고? 그래서 이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중요해가지고. 원룸형 주택. 우리가 흔하게 일상에서 봐는 원룸, 내가 하나 사서 관리하고 있다. 내가 뭐 중개를 해주려 그런 원룸이 이 원룸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은 단독주택일 중인 다가구 주택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래서. 일상에서 말하는 것은. 이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이 원룸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아까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에 방을 보통 두 개 듭니다. 방. 근데 원룸형 주택은 방은 몇 개 넣는다? 하나다 그 말이야. 방은 하나. 원룸이니까. 룸은 방은 하나. 이해되죠? 방은 꼭 하나. 이렇게. 방 하나만 들어가니까 굳이 주거 전용이 넓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그렇잖아요. 야, 근데 이 원룸형 주택을 건설할 때 이 땅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땅. 땅. 대지를 준비할 거예요. 이 대지는 어디에 위치해야 돼? 도시죠. 주로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을 사요. 사업 주체가. 밀어. 조그만하게 밀어. 땅 만들었다. 그래 여기다 이제 이 주택을 짓는데 이렇게 주택을 짓는데 각 세대의 모양새는 여기 각 세대, 각 세대, 각 세대 이 모양새는 이렇게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요건. 요건 맞추면 되는데 아까 방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굳이 넓게 만들 필요 없죠? 이 대지는 도시역에 있는 땅을 확보하고 이 대지 있다 이거 원룸주택을 만들 때 세대 쪼글 때는 몇 세대 미만으로 해야 되냐? 300세대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하면 돼요. 85제곱미터야. 근데 이것은 더 면적을 규제합니다. 야,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굳이 넓을 필요 없어. 한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다고요? 50제곱미터. 이게 중요한 수치예요. 방 하나 들어가니까 굳이 넓게 잡을 필요는 없다. 80억까지 갈 필요 없다. 이거죠. 이 수치 암기. 그리고 야, 각 세대는 말입니다.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이걸 꼭 넣어줘라. 각 세대에다가 부엌도 설치 제공하고 욕실도 집어 넣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방은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 방은 만들어주겠죠? 방 넣고 기본적으로 욕실 부엌 넣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개별 난방을 원합니다. 여기 중앙에다가 보일러실 만들어서 난방을 공급하면 난방료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각 세대 살고 계신 분들이. 알겠나요? 그래서 개별 난방을 원하니까 아예 보일러를 넣어줘요. 그때 여기 각 세대 모양을 다시 저로 변형해서 생각해 보면, 자, 이거 하나 분양을 받았다. A가 소유권을 A에게 하나 줍니다. 구분 소유권. 그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욕실을 넣어줘라 그랬으니까 욕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부엌도 싱크대 같은 거 넣어줘라 그랬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방은 당연히 하나 들어가죠. 이렇게. 알겠죠? 이때 이걸 싹 공간을 터버리면 좋겠어. 하나는 막아줘야 되겠어. 뭐? 욕실. 그렇죠? 욕실하고 그 속에다 혹시 만약 보일러 달면 보일러까지. 그래서 이 공간 이렇게 구획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몇 개로 만들어라? 하나의 공간.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주거 전면적이 여기 보세요. 30제곱미터 이상이다. 5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넓잖아요. 좀. 30제곱미터면 평수로 한 사람이 보통 얼마 정도 되냐? 대충 9평 정도 되겠죠. 9평 상당히 넓습니다. 대략. 그렇죠? 엄청 넓은 거예요. 9평. 지금 교단이 이 정도면 2평 반 정도 느껴지는데요. 2평 반이 이렇게 넓단 말이에요. 2평. 교단. 엄청 높죠. 9평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엄청 큰 거예요. 9평. 보통 이런 이 원룸주택 건설에서 분양하는 친구들 보면 보통 4평, 3평이 보통 이렇게 보통 3평, 4평. 3평, 4평. 3평 반. 아무튼 이거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구라도 친구들 데리고 와서 살 때요. 좀 그러잖아요. 옷 갈아입고 그러면. 그러니까 야 욕실, 보일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 그래서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이걸 아주 출제했어요. 이걸 해석해 볼까? 여기 보세요. 세대 구분형, 아니 뭐냐. 원룸택을 만드는데 원택을 만드는데 이 각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겨우 2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두 개 공간을 이것을 만들 수 있어 하나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두 개로 만드는 유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에 살 때만 허용된다? 30. 이 수치 가지고 출제 안 받았으니까 이 수치를 관심 있게 받으셔라.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복수하면 되잖아요. 수치. 그렇죠? 수치. 뭐 연구할 것 하나도 없어요. 공법은 그대로 복사하면 끝. 복사하면 끝. 이렇게 머리했다. 지금 복사해버렸어요. 눈으로. 자 보고 계십시오. 자 5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치. 그리고 각 세대는 여기 봐보세요. 아무리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 비싸게 사들였다 해도 땅 속을 파가지고 지하층에다가 각 세대를 설치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지하층은 주거 공간으로서 안 좋은 거예요. 왜? 여름에 비가 오면 곰팡이 쓸고 습기가 차서 최악의 공간입니다. 곰팡이는 무서운 거예요. 곰팡이가 코스로 들어가면 사람 죽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하층에 따라 되돌리면 주공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없이 살았을 때는요. 서울에 반자 만들어가지고 주택공간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지금 거의 안 해요. 알겠나요? 그래 없는 사람들은 반지하 가서 주택 얻어가지고 살아요. 반지. 그러면 어때요? 여름에 막 습기 차고 환풍도 안 되고 그래요. 그 지금 오고 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엊그제 보니까 내다보고 있더만 이렇게 텔레비전 보니까 자꾸 사생활 침범된다. 그래서 그 반지하에다가 주택 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꼭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요건을 맞춰가지고 여기 봐봐 이제 들어봐요. 이런 요건을 다 맞춰가지고 이 원룸택을 건축하는데 바로 원룸택을 만들 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상으로 했다 그러면 아파트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그래 아파트형 원택 이렇게 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잘랐어. 그리고 이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호 바닷면적기를 660제곱미터 초과하겠다 그러면
연립주택형 원주택. 이해 돼요? 아까 우리가 연립주택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계층 이하로 만들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어 바닥면적을 660제곱미터 이하로 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형.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다세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원룸형 주택은 세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뭐뭐? 아파트형, 그 다음에 연립주택형,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형.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체라 가정해봐. 이걸로 만들면 좋겠어, 이걸로 만들면 좋겠어, 이걸로 만들면 좋겠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아파트형으로 한 게 훨씬 낫겠죠? 여기 땅 사가지고 올릴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면 쫙 올리면 좋잖아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 이상으로 해야 수익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돈 있다면, 사업자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원주택은 무슨 형태가 가장 많다고요? 아파트형이 가장 많아요. 이해 되죠? 아파트형. 아파트형이 가장 많다. 그래, 이게 이제 이걸 아파트형 원주택을 지었던 친구들이 남들 이거 보세요. 이걸 만들 때게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아까 이 옷과 맞춰가지고 이걸 만들어 낼 때게 이 세대수는 아무리 이제 아파트형으로 만든다 해도 세대수는 아무리 말해도 몇 세대가 최고겠어? 오, 그래. 299세대, 300세대 미만이니까. 미만할 때 미는 300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고 밑으로. 그러니까 299세대가 최고인 겁니다. 이해 되죠? 300세 미만이니까. 300세 미만. 자, 이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왜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이거 잘 팔렸다. 분양할 때잘 분양이 됐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분양이 안될 수도 있겠죠. 위치가 안 좋다든가 그래가지고 수요 대비 너무 세서 많이 만들었다든가 그러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분양. 분양이 안 되고. 그럴 때 이걸 팔아먹으려고 트랜카드를 만들어서 길거리에다 막 붙입니다. 아파트 3채 이렇게 사가세요. 4채에 이렇게 사.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게 바로 이것이다. 자, 그것은 뒤로 하고 이제 봐보세요. 이걸 이 사업체가 건설 다 분양을 해서 팔아먹고 끝냈다면 좋은데 안 팔릴 수 있거든. 그럼 이거 팔릴 때가 100세대 팔아먹고 199세대 남아버렸다. 그럼 이거 분양할 때까지 누군가 여기 들어가서 살면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때 관리인을 투입하는데 이 친구를 투입해. 근데 가서 상주하면서 팔 때까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가 그때까지 상주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만약 이렇게 배우자가 있다. 거기에 또 애기가 있다. 자녀가 있다. 사인 가구가 있다. 그때 들어가 살 만한 집이 있어 없어요? 없죠? 적잖아요. 규모가 적잖아요. 규모가. 그쵸? 아까 규모가 적으니까 사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림하기는 좀 벅차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여기 원룸택은 가장 큰 것이 이건데, 여기 봐봐요. 가장 큰 것이 각 세대 전용면적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이것이 최고인데, 평소만 3,50에 15평이 제일 큰 건데, 이건 살림하기 벅차잖아요? 그래서 이 원룸택에 따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한 세대 정도는 넣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세대? 한 세대. 알겠죠? 한 세대 정도는 넣어도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 정도를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472페이지 박스 속으로 들어가셔서 세 가지 원룸형 주택, 단정 열주택, 단정 다주택 이렇게 돼 있죠. 이세 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보세요. 니은 보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박스 안에 들어가서 박스를 잘 봐두세요. 박스 증여표. 1번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몇 세대는 그래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말을 만드는지 경우에는 써요.
말을 써요. 경우에는 허용된다. 경우에는 허용된다. 중요표.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중요해요. 2번. 이 원룸택이 사무직의 종사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거든요. 2번. 그래 이 원룸택을 건축하게 될 때 그 땅이 준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그럴 때에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택 외의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그따 써놔요. 경우에는 허용된다. 됐죠?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4번 여기 보세요. 아까 단지형 여기 봐봐요. 단지형 옆택을 건축할 때에 이 안에다가 원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여기, 여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때도 그 건축물에다가 원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4번의 내용 읽어주세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정 옆택과 원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정 다세대주택과 원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자,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73페 보시면은 가로 5번 부대설의 동그란 1번 2번 봉쇄를 묶어서 비교. 여기 주택법상 이렇게 공동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려는 사업체는 이렇게 공동택 단지 조성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공동택을 만들어서 분양하게 된다 그러면 이 주택만 건설해서 분양한 게 아니고 이 주택에 딸린 시설은 부대설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도움을 얻게 되는 시설인 봉례시설을 설치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례시설을. 이때 여러분께서는 부대설에 해당 시 뭐가 있는가, 봉례시설에 해당 시 뭐가 있는가 이걸 구별 이렇게 써놔요. 구별. 구별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거든. 그래 먼저 부대설에 해당 것 다섯 개 정도는 꼭 봐두세요. 찾아가지고. 자, 제가 말씀드린 찾아서 체크합니다. 주택에 딸린 담장. 찾아가죠. 주차장 찾았나요? 1번만 줄까? 1번 박스 안에 자, 1번 주차장, 담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장 도로 보고 계시죠? 그리고 2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 뭐 승강설비, 그 다음에 가번의 경비실 이것만 딱 받으시고 나머지 안 받으세요. 자, 줄 건 것만 딱 받으세요. 1번 가번은 꼭 받으실 거. 담장, 주택단장의 도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건축설비, 경비실, 이건 뭐다? 부대설.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다섯 개만 꼭 암기해. 봉리설 다섯 개만. 다섯 개가 뭐가 있느냐? 이 복리의 시설에는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입주자 있죠. 입주자는 바로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도움을 얻게 되는 시설이 복리 시설이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살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어린이는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면 행복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린 놀이터가 이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이자들이 크면요, 어디 가서 생활해야 행복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같은 또래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유치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흘러가죠. 여기서 쭉 더 크면, 크고 크면 자 경로당 가서 놀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순서를. 그래, 어린이부터 유치원, 경로당 이렇게. 같은 또래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바로 여기 단지 입구 보면 상가가 있어요. 슈퍼 같은 거. 이 슈퍼가 근린 생활설입니다. 뭐라고? 근린 생활설. 그래, 슈퍼를 이용하는 주민하고 입주민하고 1년 내내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주민, 누가 행복하고 건강할까요? 그렇죠. 자주 과일 거기 슈퍼 가서 근린 생활설을 이용해서 생활하시면 훨씬 건강할 겁니다. 우리가 근린 생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공부했잖아요. 그것들을 근린 생활설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상가 건물에 있는 건 다 근린 생활설이에요. 거기 보면 대표로 다 단위마다 슈퍼가 있어요. 슈퍼. 슈퍼를 일용품 소매점이라는데 이 소매점인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근린 생활설도 복리 시설이다. 이게 중요해요. 어느 단지 가서 보니까 일반 목욕장도 있어요. 목욕장. 단지 안에. 일반 목욕장도 근린 생활설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일반 목욕장. 목욕장은 일종 근생입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생각나죠? 그래. 그래. 목욕장이 아파트 단지에 있다면 주민 중에 일반 목욕장을 1년 내내 딱 추석하고 설날 이용한 그런 분이 있고, 1년 내내 이용하신 분 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자주 이용하신 분이 행복할 겁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그래. 어떤 주민은 1년 내내 아침에 운동하고 고리 들리신 분이 있어요. 아침마다. 그분하고 1년에 추석날하고 설날 딱 이틀만 이용하시면 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할까? 전자가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운동시설. 이것도 복리시설이다. 주민운동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 뭐 테니스장 있다, 농구장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에 해당하거든요. 이걸 자주 이용하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다섯 개는 달달달. 달달달. 다섯 개만 딱 찍어가지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보면 그분은 합격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만 딱 보고 던져버리세요. 아시겠죠? 읽지도 마시고, 읽지도 보시고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그렇다 써놓으세요.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자. 또 숨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속 터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